지금부터 2024년 1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를 추진하려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오늘 같은 얘기도 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사분기 통합방위 회의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3년은 4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상은 평택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 그 외에도 지원부대 1호1 군사 지원 대상에서 국군 제5호 방첩부대 부대원으로 1회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무는 통합방위 2024년 민간군 소방 친선 체험대회가 4, 5월에 50억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스포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는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입니다.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현장 사진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2023년도에 제천 청풍 리조트에서 개최된 소풍 캠프 해양 페스티벌 성공을 위한 관군 협력 증진 워크숍을 해군 제2함대사단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평택시 구현을 목표로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화재 대응 대책은 유일무거 관리, 고동 불탄자 주거지 화재 예방을 위해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을 멀티댁 등은 첫 번째 안건으로는 자치협력과 협조하에 평택시 조례 개정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경 합동 소방 합동 상황실로 명칭을 개선하고 군경 소방 등과 비슷한 영상회의 시스템이 10cm 이상 그리고 화생방 방호 기능인 양압장치 설계를 통해 집단 보호시설을 설비하고 23년도에는 오산시에서 오산시 주도 아래 통합훈련을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경기 서남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평택 담당관입니다. 특히 8월에는 우리 영토 전쟁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을 지시하고 미일 공조체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손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게 됐습니다. 요 메시지는 평택시민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성탄 소방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지사항은 이따 다시 듣던 말씀을. 예. 평택에 처음 모여봅니다. 통합방위의 전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월 14일 날 평택시 한 26년 만에 단독 추대로 해서 회장이 됐고 하여간 지역사회 정장선 시장님과 함께 지역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대가 이제 주둔지가 통합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또한 이제 우리 평택에 계시는 육해 공군 또 해양경찰서 이런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는 금년도에 군인가족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 한강이 평택 시내에서는 상당히 좀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한강 자체가 아마 사업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무실에 저희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국민식구회담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시장님께서 권유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험학교, 체험학습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해야 되지? 제목이 군인관리는 뭐 이렇게 하니까. 성탄 반반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주요 부대는 K-55 공작사를 담당하고 있는 3대대.